감사합니다.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을 세계 최강 강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듣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, 제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만났을 때 사람 머리가 이게 정말 사람 머리가 여기까지 가는가 하고 대단히 놀랐었는데, 이 프로그램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. 너무나 탁월하고, 딱 보니까 이게 대시보드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의 그 아이덴티티, 나의 좌우명, 나의 사명, 나의 비전을 항상 잊지 않고 길 때마다 바라보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,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, 목표와 방향을 딱 설정하게 해놓고,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보니까 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고, 또 이렇게 뭐 이메일까지도 한꺼번에 그냥 처리가 다 되고 한 방에 딱 될 수 있도록, 오른쪽에는 이게 또 자기 그 플래너와 연결을 되어서 이렇게 해서 생각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, 방향과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 점검까지 할 수 있고, 이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그냥 흔들리지 않고 방향 정해서 그냥 막 몰입할 수 있게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탁월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히 놀랍고요. 이게 뭐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와닿습니다. 너무나 좋았습니다. 이거는 정말 그 월드 베스트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. 이걸 가지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가지 각색으로 그야말로 창조적인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최고의 그런 그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대단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강사 과정을 한 것은 저는 이것을 많이 보급하려고 합니다.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 수준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? 이게 정말 어떻게 본다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돼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, 이런 그런 생각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. 아주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